singing louder now.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. 자, 양갈비 2인분, 양꼬치 2인분. 아,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, 인계동의 송화양꼬치입니다.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TV 때부터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방송도 자주 하고, 수원에 살지 않을 때도 좀 올라오면 한 번씩 제가 들리는 곳인데, 물론 뭐 체인점이고 종류의 또 이제 분점들도 많이 있는 곳이긴 해요. 근데 저한테도 또 이제 뭐 추억도 많은 곳이고, 그래서 동탄 올라온 김에 한번 오랜만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는 양꼬치, 그리고 양갈비에다가 연태고량주, 요거 한 잔 좀 해볼까 합니다. 요 고기 익기 전에 온면. 아이, 무쳐다가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는데, 야,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저 술을 먹은 게 진짜 얼마 만인가 모르겠어요. 빨리 이게 좀 코로나가 더 안정돼가지고 진짜 아무 걱정 없이, 예, 늦은 시간에도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, 그런 분들 좀 밖에 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김이 끝났어? 어? 일단 먹고 남겨줘. 나 일단 양꼬치 이런 것도 먹어야 되니까. 일단 하나 먹는다요? 자, 하나가 구워졌습니다. 이거를 앞에 여기다 딱 대고 쓱 당겨가지고, 자, 이렇게. 아, 사사사. 아우. 야, 양꼬치는 뭐 찐따우라고 해가지고 맥주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. 제 입은 역시 고량주. 연태, 아. 아, 요 고량주는 연태 고량주라고, 여러분 뭐 중국집에서 드시는 뭐 40도, 50%, 한 40%, 50% 그, 도대체 좀 강한 건 아니고 조금 더 연합니다. 향도 좀 은은하고, 이거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만두를 조금 이제 서비스로 주시는데, 요게 직접 여기서 다 만드세요, 새벽 되면은. 이것도 많이 먹었었는데, 여기 오면. 만두에 또 고량주, 아. 요 만두에 또 한 잔. 쏴쏴쏴. 염소나 양은 살짝 누린내가 날 수 있어요. 근데 안 납니다. 전혀 안 나고. 요것도 이제 안, 근데 양꼬치 특성상 좀 안 나더라도 나중에 식은 거는 살짝 날 수 있는데, 저는 사실 그게 거부감이 크진 않거든요. 좀 따뜻할 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드시게 되면은 거의 그런 특유의 그 초식동물의 향이 없이, 예,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.
전 세계적으로 양고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먹어요. 예. 그게 뭔 말이냐면, 우리나라에 이제 뭐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먹는데, 각 나라별로 보면, 좀 나라에서 이제 금기시하는, 그런 게 없어요, 거의. 이 양고기는. 예를 들면 이제 힌두교 쪽 이제 문화권은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고, 이제 이슬람 문화권은 또 돼지고기를 이렇게 또 좀 잘 먹지 않고,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별로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먹지 않은 고기들이 있는데, 사실 양고기를 이제 금지하거나 문화적으로 안 먹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양고기하고 뭐 물론 닭도 예. 그리고 좀 뭐 세계적으로 좀 많이 먹긴 한데 예. 그만큼 뭐 금기시대는 어떤 그런 게 없이 예. 전 세계인이 즐긴다. 어떡하지, 나 술이 너무 쭉쭉 들어가는데 연태 이거 큰 거 시킬 걸 그랬나? 와, 아, 큰 거 시킬 걸 그랬다. 지금 한 병 더 먹지 뭐. 또 운전은 또 우리 각 씨가 또 이제 해준다고 하네요. 감사하게. 아유. 참 근데 여기 고기가 굽다 보면은 선량별로 좀 갈리는 게, 저는 좀 살짝만 구워줘도 거의 색깔 변하면 좀 먹는 편이고, 우리 각 씨는 진짜 완전 바짝 익어야 먹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, 개수를 딱 세가지고, 아, 여기서까지만. 내가 구워 먹은 거 여기 라인. 예. 그리고 이쪽 라인은 아무리 잘 익었더라도 놔두는. 예.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합니다. 그게 뭔 말이냐면, 딱 자기 영역을 딱 정해놔야 돼요. 두 사람이 먹을 때는. 그래서 저는 살짝만 익어도 먹어도 되는 여기다 이제 굽고, 여기는 좀 더 많이 구워가지고 좀 많이 익혀서 고기를 먹는 분들을 위한 배려. 물론 다 그렇게 이제 뭐 지키고 사시겠지만, 그래도 혹시나 이걸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.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또 남을 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또 사람의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. 잘 익은 것 같은데? 그지? 양꼬치하고 양갈비는 일단은 고소한 맛은 양갈비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기름 맛 같은 게 이렇게 싹 씌워져 있어갖고. 근데 이 양갈비랑 또 이 고량주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, 고량주가 기름진 음식에 굉장히 좀 잘 맞더라고 보니까. 뭐 꼬바로우, 뭐 튀김 이런 거 더해가지고. 아, 고량주 하면 사실 근데 또 잡쏴라는 이거 이제 이름을 이제 잘 모르시고, 네, 페이스북에서 그 고량주 먹었던 영상 때문에 이제 좀 인조가 생겼을 때, 길가다 저를 알아보신 사람들이, 잡수아!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, 고량주 해가지고. 그래서 조만간에 요즘 그 유튜브에도 그 쇼츠 영상이 이제 좀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던데, 2021년판으로 고량주 아직 살아있다를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, 우리 각 씨가 또, 아서라.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우리 또 유부남들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와이프 몰래 사고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. 아,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딱 한 번 해가지고 일단 딱 올려버리고. 너무 그냥 우리 자고 가자. 한 잔 하고. 아, 나 이거 솔직히 이거 한 병으로 안 될 것 같아 진짜. 아, 너무 맛있다. 야, 고량주 먹을 때마다 이게 안이 화해지는 게, 어우. 그러니까 이 기름진 게, 이 식도부터 해가지고, 이 안을 살짝, 기름막으로 살짝 보호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량주가 사실 뜨거운 국물에 먹거나 그러면, 맵거나 뜨거운 국물에 먹으면, 근데 또 속이 또 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. 야, 이 기름이 코팅이 되면서 이게 좀, 그래서 더 궁합이 잘 맞는구나, 고량주가. 아. 좋아. 아, 여보. 고량주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, 내가 제일 웃겼던 게, 나 고량주 원샷 했던 영상, 많은 사람들이 처음 따는 것도 해가지고 내가 새벽이라는 거 보여주고, 실제 고량주를 마셨다라고 인증을 했는데,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대부분 90% 이상 주작 없는 영상인 거 확실한데, 개 중에도 또 주작 의혹을 또 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.
저는 여러분들 절대 술 가지고 주작을 안 합니다. 따라하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하지. 아, 저는 술을 좋아해요. 예. 우리 각자 제대로 할 거예요. 술을 마시는 척하고 다른 물을 먹을 바에는 아예 술 방송을 안 합니다. 예. 저 술 갖다가 무슨 뭐 주작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어차피 라이브 보고 하신 분들이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. 자. 감사합니다. 요거 약간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이 연태고량주를 먹고 나서는 뭐가 좋냐면, 이 살짝 트름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. 트름 올라오면은 이 배꽃 향이랑 이게 그 고량주만의 향이 싹 올라와요. 그 트름이 맛있어. 지저분한 얘기라고 했어요. 근데 고량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, 이 트름 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네. 맛있다고 해도 본인한테만 마시는 거지. 야, 이 트름 향이 잡사가 맛있대 해가지고, 그걸 배우자분들한테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, 이혼 소리에도 도장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, 트름 본인만 즐기시는 걸로. 예. 오, 내가 약간 맛 쪽으로 변태인가? 홍어 그 향 올라오는 것도 좋아하고. 자, 나 하나 더. 자. 이번엔 또 양갈비. 야. 기름 살살살살 아직 타고 있는 거 보이죠? 야. 자, 두 병째 오픈. 자, 요게 연태고량주가 딱 보시면은 여기서 쓱 돌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술 나오는 부분이 올라오면서, 예. 이게 톡 튀어나와요. 자, 열면 열수록 술이 더 잘 나오죠. 네. 에헤이. 쏴쏴쏴. 쏴쏴쏴. 딱 한 병 정도면 괜찮을까 했는데 또 한 병을 더 시켜가지고 너무 진짜 오늘 잘 먹었네요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바이바이, 고맙습니다.